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나요? 이제 주말이잖아요. 예, 저도 오늘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지금, 카메라에 지금 보이시는 거, 이제, 가자 말고, 앞, 뒤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요. 지금 가져가도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체형 PC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무려 9년 전 거고요. 지금 이게 단종돼가지고 어때요? 아이고, 어디입니까? 아, 죄송해요. 네. 저희 동생이 이제 빨래 이제 그거 이제 넣어놓은 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제옷 갖다 준다고 제 빨래 그거 씻어놓은 거제옷 갖다 준다고 잠깐 들어왔어요. 예, 네, 괜찮아요, 저는. 일체형 PC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지금 단종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9년 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산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어젠가? 아, 어제 아니다. 잘못 얘기했네. 어제가 아니고, 그,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이거를 이제 아빠가, 저희 아빠가 이제 주워오신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거를. 예, 근데 지금 마우스는 USB, 저희 이제 USB는 있는데,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만 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같은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써야지만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어차피 인터넷이고 공유기도 이제 같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여 PC에도 그 프로그램 깔아주고 이제 스마트폰에도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연결해주면은 이제 그쵸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 같이 쓸수 있게 딱그 되더라고요 편하게. 예, 네, 그래서 좀뭐 불편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거는 이제 켤때 이제 뭐 오류가 나타날 때 그때는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다시 껐다 켜야지만 이제 생기는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이거 제가 이거 소개하려고 켠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앞에 있던 거 라면하고 이제 과자들 몇개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켰어요. 네, 오늘 이제 홈플러스 갔다가 이제 그 과자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하길래 오늘 하루만 봉지 과자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가서 좀 사왔어요. 여섯 봉지인가요? 이제 합쳐서 12봉지. 예,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 라면이에요.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사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이미 날짜 지난 거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31월 30일 2019년이니까 1월 달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3월 달인데 네 어쨌든 간에 컵라면 이제 자그마한 거죠. 삼양라면인데 소컵 자그마한 컵이죠. 어쨌든 중간 거 말고요. 제일 작은 컵 이거잖아요. 제가 산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사신 건데 칼로리가 295칼로리 이거 하나가 밥까지만 먹으면 300칼로리 넘겠다. 보통 국물 안 드시잖아요. 국물 안 드시고 그냥 면만 드시는 게 아무리 좋겠죠. 어쨌든 간에 저 남양라면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라면은 저다 좋아하는데 짜장라면은 제가 안 좋아해요. 짜장면 같은 거 제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짜장라면 빼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짜장라면은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동생은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해서 짜장라면 안 먹고 저는 짜장라면 자체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별로 이제 예,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거죠.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좋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먹고 이제 짜장라면 빼고는 다 먹어요, 저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이거 제가 산거 아니고 저희 엄마가 저 촬영하라고 저 촬영할 때 이제 찍고 나서 먹는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가서 촬영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네, 어쨌든 간에
한참 남았네요. 오, 1일, 와. 아직 한 달, 한달 하고도 며칠 더 남은 것 같은데. 오, 어쨌든, 라면 좋아하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 제가 산 건데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까지,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소개해드렸죠? 고구마 왕과자라고. 이것도 1,000원짜리. 저번에는 제가 이거 2 플러스 1에 해가지고 두개 해가지고 총 3개 샀거든요. 그때는 좀 세 봉지에 이제 다 3,000원, 2,000원 해가지고. 예, 그때는 660 얼마에 샀는데, 오늘은 한 봉지에 500원에 산 거죠. 아무리 두 봉지니까. 두 봉지 1,000원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칼로리는 이거 다 먹으면 484칼로리. 와. 밥한 공기는 아예 떴는데. 밀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었네요. 카메라가 지금 초점이 잘안 맞나 봐요. 죄송해요. 아, 됐다. 어쨌든 간에